네, 오늘 뉴스인 이슈 이지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월요일 시장도 힘이 좀 빠지네요. 네. 네, 흐름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환율 부분도 계속 걱정입니다. 지금 이 환율 급등 수준이 좀 금융위기 이후 거의 최고 수준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달러 환율이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300원 수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0선이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실 환율의 레벨이라고 치는데 그 선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의 수준이 한 약 13년 전의 수준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상황이고요. 문제는 지금 외환 전문가들이 1,300원 선을 넘어서는 것은 사실 환율에 있어서 시간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외환 당국도 이 수준을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첫 공식 그 회담 만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과 통화 당국의 각 수장들이 만나서 지금 외환 시장에 대해서 안정화가 필요하다라고 공조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환율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의 흐름, 그때 환율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만에 1,270원대에서 떨어져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거는 물론 달러 강세가 진정된 부분과 더불어서 이 총재가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을 배제 못한 데 이 얘기 즉슨 뭐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거거든요. 그런 네. 의미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환율이 반전이 돼서 현재 1,284원까지 다시 올라간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크게 이 부분을 잠재우지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1,300원이 곧 깨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오장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금융위기 이후로는 최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 이유를 저희가 또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유는 다양하긴 하죠. 네, 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고 제일 우선시되는 건 강 달러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 쪽에서 0.5%포인트라고 해서 이 기준금리를 올랐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달러로 돈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확 늘 것이다라고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현재 늘고 있는 상황이고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 있겠다라는 예상에서 본다면 이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경기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달러는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중국 쪽 위안화 약세 흐름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환율 강세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월 조금 더 보면 예. 한 3분기까지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현재 환율 흐름상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엔화 가치가 대폭락하는 흐름들이 맞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200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30엔까지 넘어섰다라는 흐름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다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견을 공통해 보면 미국 중앙은행이 고강도 긴축 이런 부분은 다 예상을 하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큰 그림이 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일 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도 모든 것들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의 하나의 이유를 하나로 꼽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렇다 보면 저희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외국인 자본 유출입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주식, 채권 등 이거는 이제 증권 자금 투자 부분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증권 투자 자금이 두 달 연속 순유출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부적으로도 알아보면은 지금 달러로 표시된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 물가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예. 기업이나 정부도 해외에서 달러로 돈을 꿉니다. 그러면 빌린 돈이 부담이 더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그러니까 손해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진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한국 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아지니까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돈을 걷어들이면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은 떨어지게 돼 있고 국가 인지도가 떨어지는 순간 원화 약세의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부작용이 있는 부분을 좀 언급해 드리는 거고요. 사실 원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출 기업에는 호재성 재료로 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역 그 흑자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상승함과 동시에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이런 흑자폭은 커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환위기를 겪던 1988년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크게 이 두 가지 시기와 지금 시기가 좀 비교 분석되기도 하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를 벌어도 더 많은 원화를 벌어들인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기업은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옛말이다, 라떼다, 소위 이런 얘기를 좀 예. 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은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거를 들곤 하는데요. 이유는 이게 원화의 영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제조 기업들이 하나의 특징이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방식을 띄었거든요. 근데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원재료에 대한 그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예. 일단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도 부담감이고 채산성도 떨어지고 어쨌든 이런 부작용은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엔화 가치가 대폭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또 어딥니까? 수출 경쟁력을 또 다투는 그런 국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좀 잊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원가 부담이 있는 데다가 외화부채 상환 이런 압박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부 기업들은 신용 리스크까지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에게는 괜찮은 예. 흐름들은 맞는데 뭐 지나치게 높으면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는 고환율 기조가 강달러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지금 충격들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 업체들의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전망을 내놓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입한 원자재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들한테는 또 이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 네, 워낙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예. 예.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투자적으로도 그나마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느 쪽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실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결국 또 근본적으로 득을 보는 기업은 또 분명 있어서 그렇겠죠.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이 상승하면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 단가가 높아지는 거고 이게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영역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 기업들은 자동차, 반도체, 의류 관련주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신용평가가 분석한 자료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참고 자료로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은 뭐 환율이 1280원대, 한 9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거를 1200원으로 가정해봐도 조선업종 같은 거는요. 영업이익률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포인트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호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거든요. 예. 이 위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수출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 업종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환율 효과에 의해서 이익 개선이 2분기부터 가셔야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환경차 판매는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환율 효과가 가세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더해서 해운업체도 있었는데 모든 결제수단이 어떻게 보면은 달러입니다. 그래서 운임료, 달러 수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율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의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OEM 업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업체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환율은 이익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업종 안에서도 일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재조정은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어도 대부분 상대적으로 이러한 수출 기업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 업종이 상대적으로 우호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300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도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지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업체들, 업종들을 봤을 때 이 안에서도 또 옥석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업황도 중요할 것 같고 대내외적인 변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망이나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도와주시죠. 네. 그리고 환율에 있어서는 이 포인트도 중요한 게 이벤트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최근 그 원화 약세가 급격히 일어나다 보니까 급격한 자본 유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사프 체결 그 재논의 이런 부분이 좀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환율 상승은 수출주의 수혜다라는 말씀을 이미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이후에 업종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달러원 환율이 현재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는 아무래도 상승 속도가 둔화되거나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락 전환의 가능성 좀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의 현 구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낙폭 과대된 종목의 가격 매력을 보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 기지를 이미 늘려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환율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을 제외한 업황은 대부분 긍정적이라서 이건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자동차 업계는 올해 말경입니다. 지금 반도체 공급난 이슈 이런 부분으로 좀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게 좀 해소될 것이고 친환경차에 이어서 자율주행 같은 성장 모멘텀은 있습니다. 해운주는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이 지금 꾸준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아무래도 물동량 증가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류주는 리오프닝으로 외부 활동이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는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2분기, 3분기까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환율 기대보다는 업황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봐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업황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해운, 의류주 이렇게 좀 좁혀봐졌네요. 어쨌든 투자 전략 좀 참고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